왜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특히 이제 1990년대에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뢰 개념이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맥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80년대의 그 레이건이즘이나 혹은 대처리즘처럼 얘기가 되는 시장과 경쟁을 무한히 확장을 하는 어떤 시대적인 맥락이 있었고, 사회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과 가족만이 존재한다라고 대처는 그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한질주했던 경쟁의 시대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를 하면, 뭔가 개개인의 그 이기심과 경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사회적인 어떤 그이 관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게 아마 그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신뢰가 높은 나라들이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신뢰, 여기서 신뢰라 함은 일반적인 신뢰를 얘기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걸 봤을 때 신뢰를 많이 할수록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가 없는 그 불신이 높은 사회들일수록 보니까 불평등이 심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신뢰가 많으면 평등해지는데 신뢰가 적은 사회는 불평등하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죠. 아마 상호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높은 사회들을 보니까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나라들일수록 신뢰가 높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민 경제나 혹은 제도의 측면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들 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 신뢰가 높은 나라들일수록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과감히 분권화하고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신뢰는 가히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높아지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신뢰, 사회적 신뢰 개념이 도입이 된 이후에 신뢰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회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자라고 하는 담론들이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대가 됐고요. 그 맥락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신뢰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할 때 따라오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별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원래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이 시멘트에 해당이 되는 요소가 있고 거기에 규범이라든지 혹은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것들이 잘 배합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속성, 이걸 사회자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그 논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임스 콜만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것처럼 콜만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저 합리적 선택 쪽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큰 학파를 이루었던 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의 신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금 특이한 관점은 아마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그 브루두예, 피에르 브루두예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문화자본에 대한 연구도 했고 아비투스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사회자본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이분이 보기에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조화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비투스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되는 신뢰관계의 양상들은 특정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는데 그거는 때로는 불평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장기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단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은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정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신뢰의 효과를 특히 거시적인 수준에서 규범이나 혹은 제도의 측면에서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대감 혹은 공통의 어떤 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인 자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이 원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앞에 세 사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세 사람의 이론을 교차를 해서 한번 신뢰가 작동하는 맥락을 그 유형화를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차원을 여기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행위자의 성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콜만이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로부터 출발하는 신뢰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면 과연 그런 신뢰만 있는가? 물론 그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는 혜택을 베푸는 이런 신뢰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형태의 신뢰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인격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인데 이걸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력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력거리라 하면 가장 쉬운 정의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을 때 상급자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자기 생각을 그 다른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권력거리가 작은 거고 차마 그 얘기를 못한다면 권력거리가 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권력거리가 큰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규칙의 투명성인데 이게 아마 이 사회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차원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 그 이 복잡한 입체적인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차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여기 보시면 이기적이고 계산하는 개인이냐 혹은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끼는 개인이냐 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권력거리가 크냐 작으냐고 이게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보면 이념형적으로 보면 한 8가지 정도의 좀 상이한 사회적인 맥락, 체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맥락에서 신뢰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의리라고 하는 개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의리라는 말이 이 변화해온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신뢰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뿌리를 잃게 됐는지 하는 이런 맥락으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너무 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인맥과 파벌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개념입니다. 사실은 인맥과 파벌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이게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쌍대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둘 사이의 쌍대성은 파벌이 강할수록 인맥이 강해지고 인맥이 강한 사이일수록 파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맥과 파벌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쌍대적인 관계라고 놓고 본다면 이 두 사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벌의 결속과 강화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 인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투명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파벌과 인맥의 존재성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공적인 투명성과 이 인맥 파벌의 중요성 사이에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상황에서는 어떠냐,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공적인 시스템과 제대로 된 신뢰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같은 심지어는 정부 조직들 간에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암호,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그 패스워드가 바로 이 인맥으로 작동을 하는 이런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대상에 따라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10년 전 서베이 데이터입니다만, 이걸 보면 가족에 대한 신뢰가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높습니다. 대부분 가족은 다 신뢰를 하죠.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 버금갑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부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믿고 대통령보다는 동네 가게 주인을 더 믿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대상으로 놓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어떤 거냐면 아는 사람들, 가까운 연고, 가족이나 혹은 동창이나 친척은 믿는 반면에 우리 사회 공적 기구나 제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뢰를 사회자본과 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하나는 일종의 관계형, 자원을 동원, 관계를 통해서 동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신뢰의 반경이 굉장히 좁은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인맥과 파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맥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한 개인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실제 도움을 얻었느냐. 한 개인의 말하자면 관계 동원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83%는 인맥의 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은 이런 일과 무관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0.3%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든 인맥을 다 활용을 했어요. 굉장히 불평등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니 계수로 하면 한 0.3 뭐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자산 불평등입니다. 자산 불평등이 0.616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맥 자산의 불평등을 계산을 해보니까 0.815입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불평등이어서 모든 인맥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소수와 그와는 무관한 대다수 국민으로 구별되는 이런 분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고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따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강한 국가의 중앙 권력 때문이다. 각 다양한 조직들, 규제기구들에서 가장 정상에 있는 이 리더들이 발휘할 수 있는 공적 자원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피 규제기관과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구주의적인 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맥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구주의가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이유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사회 조건 때문에 연구적인 동원이 훨씬 더 이 촉진되는 이런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적인 규칙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연구적인 동원은 그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에 해당되는 기구의 역할이 운동 경기로 보면 심판의 역할인데,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고 위배한 자를 처벌하는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 비용의 증대입니다. 이렇게 돼서 공식적인 규정과 실질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행위자들에게는 이 비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거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의 실패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90년대 빈발했던 대형 사고들이나 혹은 최근의 세월호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면에는 서로 조율되지 않는 조직들 간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이 혹은 저 엄격해야 될 규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이 규제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주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차별의식이나 배제 같은 것들인데요. 연구 집단에만 참여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태도나 성향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인습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강한 결속감인데, 어느 한쪽에 강하게 귀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조화의 압력을 강하게 받는,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고를 하도록 하는 이 압력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다양성이나 이질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차별의식이 강하고 한 이런 특징들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이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소셜 퀄리티, 사회의 어떤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들이 어떤 쪽으로 바뀌고 있느냐를 보는 조사였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한 페이지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압도적으로 악화된 게 있습니다. 신뢰는 계속 후퇴했고 불신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난 20여 년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불신의 증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영향력과 신뢰도, 이 영향력이 큰 기관일수록 신뢰도에서 떨어지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불신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는데, 성장의 허락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한번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가 없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갈등이 점점 장기화되고 고질화되는 경향. 이 이면에도 바로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더 투명해져야만 타협도 가능하고 사회적인 통합이나 합의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금 제가 과하게 과도한 강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냐. 결국은 조금 더 쿨해져야 된다. 관계에 있어서 쿨해지고, 신뢰관계도 끈끈한 신뢰에서부터 좀 쿨한 신뢰로, 그 쿨한 신뢰로 가는 것은 대인 신뢰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쪽으로 더 가야 된다. 투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평등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투명성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투명성이 뭐 점수로 하면 50점대, 그 다음에 순위로 보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중에서 40위권, 50위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런 거죠.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도 투명성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아마 규칙의 투명성,
규범이 가지고 있는 토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계약의 토대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의 취약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